누구나 쉽고 빠르게 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움직였었죠. 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하락장 잘 버텨내시면은 충분히 반등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그 맥스트입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 애플이죠. 애플리케이션 맥스버스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맥스버스는 최근 온라인 시장의 핫 이슈인 메타버스와 기업명 맥스트를 결합한 이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해 통합 앱을 통해 갖고요, 다양한 AR 서비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앱이에요. 향후 무역센터 방문객은 누구나가 맥스버스 앱을 이용해서 맥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증강현실 서비스로 현실 같은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맥스트의 행보도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앱을 통해서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AR 전시 시스템이 가장 먼저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전 지역에서 다 되는 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엑스 지하 1, 2층 스타필드 매장과 지상 1층 전시홀 시내, 그 다음에 뭐 삼성역, 봉은사역에 있는 실외 지역에서 뭐 실내외 끊김없이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테스트형인 것 같죠. 일단은 별마당 도서관 4주년 기념 아트 프로젝트인 설치 조형물을 AR 효과와 함께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AR, X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좀 꾸며놓은 것 같아요. 맥스버스는 메타버스 구현의 뭐 핵심 기술인 비전 기반 위치 축의 기술, 그러니까 VPS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AR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에요. 맥스트 측은 연내 AR, 미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가 되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 맥스트는 메타버스 CPND 생체계를 구축할 거고요. 그 다음에 BPS, SDK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개발 도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방침이죠. 이번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무역센터의 3D 공간 지도에 2021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참가자들에게 제공을 하여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맥스트의 VPR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앱, 서비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더욱 다양한 콘텐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및 사업 계획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대표께서는 접근성이 좋고요, 공간적 상징성이 좋은 뛰어난 코엑스에서 맥스트가 그리는 첫 번째 메타버스를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확장, 발전을 통해서 맥스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늘고 이를 방문하는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은 어플을 받아도요, 일단 시작은 좀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차츰차츰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맥스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콘텐츠 플러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콘텐츠예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추후에는 스마트 글라스, 이거 뭔지 아세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편안하고 쉽게 AR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VR이라든지 XR 글라스가 LG에 있죠. 안경 같은 건데 그거를 딱 쓰면은요, 바로 앞에 화면 100인치가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의 기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맥스트가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요, 상장하자마자 크게 움직였고요, 지금 추세를 조금 돌려 나가는
부분이죠.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전고점 라인도 돌파하는 모습이 조만간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이제 막 흥행을 받고 있는 그런 새로운 재료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물론 가고자 하는 길은 좀 멀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라든지 시간은 조금 많이 투자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뭐라 그럴까요? 좀 오래된 이슈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 허브경리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이벤트 8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이벤트인데요. 1년에 360만원 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 1년에 120만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다음주 화요일 31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주말 빼고 나면은 한 7일 남았나? 8일 남았나? 그렇습니다.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반 채용 기간도 5일 동안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거고,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쉽게 접근 가능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매매 스타일을 살짝 변경을 해서 시장에 맞게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이 뭐냐, 주력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지금 수익 실현하고 포트 조금씩 비워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랑 단기 스윙 이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빠르게 회전율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뭐 과한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좀 챙겨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수익률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거 인증샷 한번 보시면서 구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